누구라고 한다면 여기는 오늘 예약돼 있는 친구예요. 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 마이크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돼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미리 신청을 받았거든요. 아예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혹시 제가 한번 따라 해봐도 되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윤석열 퇴진시켜야겠죠! 윤석열 때문에 전 국민이 노조되고 있죠! 네, 얼추 비슷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윤석열이가 또 위험천만한 전쟁 훈련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력경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함께 지금 윤석열 정권이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포천에서, 무려 북한과 가까운 포천에서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다들 사이렌 소리 들으셨습니까? 네! 다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자를 받고도 왜 이 문자가 오는지, 대피를 하라고 하는데 왜 대피를 하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전쟁 벌써 되었는데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윤석열 반드시 퇴진시키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농성을 포천 승진 훈련장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성단을 진행하는 대학생 중에서는 학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생계형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그 중요한 것을 뒤로 한 채 농성을 하는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이 농성을 진행하면서 전쟁 반대응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QR이 띄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저희 대학생들이 전쟁 반대를 외치다가 두 명의 여학생이 연행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 전쟁 반대를 외치는 대학생들, 전쟁 위기를 보조시키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대학생들 더 만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기 QR이 있는데요. QR을 통해서 단원서 작성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전쟁 반대 목소리 내고 평화를 향해서,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향해서 활약하게, 힘차게, 즐겁게, 신명나게, 낭만적이게 앞으로도 전쟁을 힘차게, 싸움을 힘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네, 혹시나 저희가 보고 싶으시다면요, 농성장으로 찾아오셔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한국대학생 진보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요, 거기서 많은 활동 보고가 올라가고 있으니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뽕을 뽑아 진짜. 자, 무서운 얘기였어요. 사실 전쟁 얘기를 이렇게 통통 튀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이가 이제 특유의 에너지가 뿌리겠죠.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시죠? 우리 대학생들이 열심히 농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면서 QR코드 아까 올라간 거 꼭 좀 여러분들 사진 찍으셔서 접속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 이렇게 앉으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면 얘기할게요.